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드디어 지리지리한 장마가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고심이 많으시죠? 장마 때 아이들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셔야 할지. 제가 오늘은 저희 집요 베란다 거리대 아이들, 아직도 물이 예쁘게 들은 아이들은 들어있고, 네, 이렇게 창들은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빅뱅. 처음에 왔을 때보다 물이 많이 들었는데, 물이 빠지진 않네요.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네, 립스틱도 마찬가지고. 네, 푸에블라는 약간 화상을 입었지만, 물든 거는 여전히 이뻐요. 네. 요거는 마리아, 창 마리아인데요. 요것도 이렇게 자국까지 달아주면서 아주 이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베란다 거리대 아이들 보여드리면서 여름 관리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여름 관리법은 이렇게 이제 아이들 무조건 이제 물은 비도 맞히지 마시고, 예, 물도 완전히 그냥 이제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요렇게 이제 요 아이들이 물을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7월, 8월, 9월 초까지는 견뎌야 해요. 방울복랑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분갈이 한 건데 아주 예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뿌리를 확실히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분갈이 하고 물 주고 나서 선풍기 하루 종일 틀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각 거리대에서 잘 자라고 있네요. 또 이제 여름에 이렇게 이제 물을 팍 줄여주시는 건 여러분들도 다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엽 있는 것들 있죠? 하엽. 혹시 하엽이 혹시 생긴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 떼어주세요. 혹시 물음병 올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거 하엽. 하엽진 거다 떼어주시고요. 아직은 아이들이 싱싱하고 괜찮아요. 예쁘죠? 네, 이거는 이제 샐러드볼 철하고, 이거는 로라. 네, 8000대 철화. 마왕도 이제 여기 밑에 요거, 네, 떼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오렌지 에보니는 두 아이를 떼어낸 후, 네, 아주 뿌리를 잘 내리고 있습니다. 두 아이는 위에서 옥상에서, 네, 뿌리를 잘 내리고 있어요. 네, 요거는 홍상 피스트는 아주, 지금 여름인데도 물이 계속 들어가고 있네요. 여기 잎에도 물이 들고 조금 이제 파래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색감은 아직 많이 유지하고 있어요. 홍상피스트 멋있죠? 이거는 조금 물이 빠졌네요. 이거는 몰개이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름 관리는 이렇게 하엽 정리해 주시고 가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살충제, 살균제 좀 뿌려 주시는 게 좋아요. 영양제는 절대로 주시면 안 됩니다. 블루 서프라이즈, 네, 예쁘게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녹기란, 바나나 체인.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 거리대 아이들 보면서 여름에 저희가 취해야 할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저쪽 베란다 가서 여름에 물주기 방법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샤넬로즈 너무 예쁘죠? 네, 여름에는 이렇게 이제 비를 맞춰주시면 안 되고요. 네, 통풍. 항상 이렇게 창문 열어놓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가끔, 또 이렇게 습기가 차 있다, 물기가 차 있다 싶으시면 또 선풍기를 여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틀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럼 저쪽 가서 또 여름 물주기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네, 이쪽 거리대 밑에서 네, 예쁘게 잘 자리 잡아가고 있는 제라늄, 유럽 제라늄. 네, 요거는 네, 별수국입니다. 별수국이 요즘에 꽃을 아주 예쁘게 펴주고 있어요. 저쪽 바깥쪽에서도. 네, 여기는 또 피우려고 네,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또 올라오는 가지가 몇개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그리고 수국은 물을 좀 자주 주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 3일에 한 번 정도는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노지에 있을 경우에는, 또 안에 있을 경우에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셔야 되고요. 요즘에 여름이라 또 이것도 물으면 안 되니까. 네, 잘 잡고 있는 아이들 보겠습니다. 네, 요 아이들 이렇게 이제 비가 안 올 때는요, 요거 베란다 덮개 있잖아요, 요것도 계속 덮어 놓으시면 안 돼요. 수시로 통풍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비가 안 올 때, 비가 올 때는 덮어 주시고. 예, 그리고 물은 이제 혹시 만져보셔 가지고 이렇게 약간 쭈글거리잖아요, 그러면 여름에도 물은 주셔야 돼요. 안 주시면 얘네들이 또 훅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들은 물 주실 때, 여름 물 주실 때는요, 밤중에 주시면 됩니다. 밤중에 주셔가지고 좀 안에다가 하루종일 선풍기를 좀 틀어 놓으시고 통풍을 시켜 주신 다음에, 네, 요 아이들을 또 이렇게 안으로 바깥으로 거리대로 내놓으시면 됩니다. 로즈 철아. 네, 너무 예쁘죠? 더스티 로즈 철아. 네, 이거는 크리스마스 연봉. 네, 물주기, 여름 물주기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름 물주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지만 또 아주 끊을 수는 없답니다. 끊어버리면 또 훅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물주기 그렇게 이제 좀 만져봐가지고 쭈글쭈글 할 때, 그때쯤에 물을 흠뻑 주시고, 네, 하시면 됩니다. 이거 라오이 너무 예쁘죠? 라오이 꽃대를 제가 너무 예뻐서 꽃대를 일부러 안 잘랐어요. 이제 꽃대를 좀 잘라줘야 되겠네요. 그쵸? 꽃대. 라오이가 꽃이 너무 예쁘죠? 너무 고상하고 예뻐요. 라오이. 인슐로 금. 네. 아, 이거 호피 방울복랑 금 라우이고요. 이거는 원종 방울복랑 금.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희 집 베란다 아이들 구경도 시켜드리면서 여름 물주기, 여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수시로 요즘에는 벌레들이 많이 끼거든요. 살충제 한 달에 한 번씩 좀 뿌려주시는 게 좋고요. 살균제, 혹시 또 이제 균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살균제도 일주일 상간으로 살충제 뿌려주시고 같이 마시고, 가끔 통풍, 예, 문 항상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 열어놔주시고 가끔 선풍기 틀어주셔서, 예, 이 아이들이 물러서 가는 일이 없도록,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Thank you.